주단 접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툭 까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토스들은, 제가 뭐 토스를 잘 본다는 건 아닌데, 제가 관심 있는 토스들은 미리 뒤에서 다 톡했습니다. 예. 미리 뒤에서 다 톡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솔직히 말하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써니님. 써니님밖에 톡을 안 했는데, 써니님이 투잡이라서, 예. 총장님, 낮짱 언니 240시간 저랑 낮짱 언니랑 대신하고 언니 살려주시면 안 돼요? 점니야. 네, 총장님. 어, 그 낮장이 나가니까 슬퍼? 어? 총장님. 뭐야? 여보세요? 어, 점니야, 낮장이 나가니까 아. 슬퍼? 아, 네, 약간 슬퍼가지고. 그래? 네. 너도 뭐 6개월 연수하고 집에 갈래? 아,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 6개월 연수하고 너도 집에 갈래?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 슬돌님 FA 되셨더만. 네. 집에 갈래?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예? 아니야. 파스포드 이미 들어갔어? 점니야! 네. 그, 잘하자, 임마. 어? 그, 저, 너무, 그, 정에 이끌려서 그러면 안 돼. 어? 네. 그래, 임마. 화이팅 하자고, 임마. 그, 낮짱이가 나가더라도 다른 토스 데리고 오면 되잖아, 임마. 우리는 점니를 믿는단다. 어? 네. 6개월 연습하고 임마 집에 말고 임마 어? 대학대전 가야지 임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임마, 화이팅 하자. 네. 갔어? 언제 갔대? 아까 갔어? 좆될 뻔했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다 뺏긴다라고 하는데 제가 관심 있었으면 미리 뒤로 톡했겠죠 여러분들. 저는 저 티어 토스는 괜찮아요 여러분. 와요. 저기요. 와, 어 왜요? 저 제가 공지 썼어요. 당신 여자친구 생겼던데? 아니 공지 썼다니까. 아니 구라치냐고 무슨 공지 썼는데. 봐봐 공지 봐봐. 아 뭐 당신 공지 그 방송 들어가면 볼 수 있어? 아 내 방송 봐봐. 어 나 근데 이 사람 누군지 여기서 많이 보긴 했는데. 뭘? 어 누구지? 이
와 이거 이분 프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 이게 반만 왔어 일단 반만 왔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와 근데 가려치진 않는다 반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이거 언제든지 우리는 이거 지금 그다 펼칠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생각만 해, 생각만. 아 저거 다 오면은 저거 이제 꽉 채워지는구나. 오면 도착하면 꽉 채워지잖아. 금방 갈게. 알겠어? 금방 갈게. 깍 튀어지면 여러분들 영이 완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 토스가 쉽지가 않네. 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7, 8티어 토스는 영입할 생각이 1도 없고요. 예. 아. 아니 여러분들 추 토스는 예 괜찮아요. 추 토스는 괜찮고요. 아니 써니님이 진짜 좋은데 아 투잡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다 했어. 일단 FA 된 사람이 잠시만요. 1티어 토스봇 서현 짱구짱 다추 2티어 만식이 3티어 김해피 픽서 남행 라코 오리 유복실 그 다음에 데인티 순자 오빠 5티어 호이 이무돌 미니젤 구보라 독궁 6티어 지아, 연예인, 라온이, 써니, 막고, 우리밍, 하두링? 막고? 막고님? 어지러워. 아니야, 딱 말할게요. 혹시 FA 된 토스 분들 중에서 무친데 테스트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기회는 다 동등하게 드립니다. 예,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영입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예, 오리? 일단은 오리는 그냥 저랑 보라 할게요, 그냥. 예, 학교에서 보기 싫고요. 혹시 테스트 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디코 묻힌 대로 오시겠습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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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들려. 왜안 들려? 너왜 여기서 뭐해? 나? 여기, 나 그냥 혼자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맞아? 아니, 왜 오빠 기다렸다고 해야 돼요? 아니, 아니, 뭐, 아, 여기서. 잠깐만, 아니, 방송 중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혼자 있길래 궁금해서. 아, 잠깐만, 잠깐 혼자 남았었어요. 아, 그래?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덕구야. 예. 왜 FA 됐어? 예? 다 폐학 당한 거라 해줄래요, 근데? 아, 그래? 당한 거죠. 덕구야. 네. 하나만 물어봐도 돼? 예? 네, 물어보셔도 돼요. 스타 계속 할 거야? 아, 저는 당연히 계속 해야죠. 아, 그래? 저는 스타 말고 뭐 못해요. 아, 그래? 네. 덕구야. 네. 다른 대학에서 제의 온 거 있어? 어딘지는 말하지 말고. 있죠. 어, 그래? 있긴 있죠. 근데 대답 뭐라고 했어? 조금 생각해본다 했어? 네, 아직 이제 뭐 이런 대학 대전도 다 안 끝났으니까 천천히. 맞아? 나 했어요, 예. 나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아, 네. 아, 왜요? 어? 아, 그냥 궁금. 왜 어딘지 알 것 같으니까 거기 가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거기밖에 불러줄 데 없으니까 거기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말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 왜 그래 덕구야, 진짜. 어? 아, 나 태학 당해서 예민해. 아, 그래? 덕구야. 아, 장난인 건데. 아니, 테란 한지 얼마나 됐지? 1년이요. 어때, 테란 해보니까? 테란이요? 아, 뭐, 똑같죠. 맞아? 네, 설마, 뭐, 종변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테란 어떠냐고. 저티어 테란이 힘드니까. 아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 그래. 아니, 내가 저티어 테란이 힘든 거 아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 아,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어? 약간 1년 동안 테란을 욕먹으니까 피해의식 생겨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덕구야. 네. 너 혹시 듀다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듀다니요? 포스로 종변시킨 거요? 아니, 그러니까 듀다니 토스로 종변하고 나서 어떤 거 같아? 아, 딱히 별로. 오케이, 뭐 테러니스트 됐는데 왜 굳이 토스? 아, 그래? 네. 아, 솔직히 근데 아니 저 티어 테란들 종변시키면 솔직히 그럼 다 이제 테란도 이제 없는데. 아, 그래? 아니, 너 혹시 저기 그 뭐야 7티어에서 나 궁금한 게. 네. 아, 6티어 애들 이겨, 6티어 애들? 6티어 애들이요? 어. 근데 이상하게 그 철기 중대 멤버들은 가끔씩 이겼어요. 아, 그래? 거기 아니 그 거기 친구들 6티어들이 또 약 좀 약해서. 덕구야. 아, 진짜. 예. 덕구야. 네. 너 혹시 네. 본론이 뭐예요? 아니, 무친데 관심 있어? 무친데요? 어. 아, 그래서 어제 카톡 하신 거예요? 아, 나 또 이런 카톡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약간 늘 떠보는 거였어요?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내가 만약에 관심 있었으면 네. 비방인데 내가 덕구야 혹시 무친데 원래 이렇게 했겠지. 아, 약간 뭔가 나의 그런 감정들을 떠보는 듯한 그런. 아니, 떠보는 게 아니라 나 그때 철기중대 회식 갔을 때 미안한데 네. 너 표정 보고 아 얘는 언해피구나 바로 느꼈는데? 아니, 나 철기중대에서도 언해피는 아니었어. 아니 그치 아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지쳐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던데? 아, 대학대전 준비하면서 많이 지쳐서 그랬지. 그러니까 엄청 지쳐있더만. 삼겹살을 코로 먹고 있더만. 어. 야, 진짜 삼겹살을 코로 먹고 있어가지고. 아니, 덕구야. 네. 어떻게, 뭐, 좀 약간, 좀 관심 있어, 혹시? 아, 혹시, 제가 관심 있다 그러면 뭐, 저를 원하세요? 덕구야. 네. 그냥 이제 그거지, 어떻게 보면. 네. 진짜 모험 하는 거야. 나도 만약에 원하면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 그렇게 생각해. 나를 약간 좀 한번 데려와 볼까 싶은 사람들은 나를 믿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약간 돈 그냥 궁금해서 도전? 아니 도박 하는 거야 도박. 어? 진짜 완전 도박 하는 거야 진짜로. 뭐 아니면 도지. 어. 아니 근데 덕구야. 예. 솔직히 말해서 무친대보다 이미 제이 들어온 데가 더 끌리지 않아? 아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해준 사람이 기분이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더 끌리지 않냐고. 어 거기가요? 어. 아 그런 거 말하면 학교 비교되는 거잖아요. 어허허허. 그렇게 안 멈춰요. 야, 아니 덕구야. 네. 한번 생각은 해봐. 생각은 어 정말로. 생각하면 조용히 탈톡해도 돼요? 그치 당연하지 덕구야. 덕구야. 예. 혹시 토스로 정변할 생각은 1도 없는 거지? 아 진짜.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아니 나를 종변시키면 그 약간 도전하는 그 의미도 약간 좀 퇴색된다 생각해. 아. 뭔 말인지 알?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나 하나만 네. 물어봐도 돼?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응? 너 오세훈이랑 하면 누가 이겨? 아 진짜 근데 진짜 원래 그 기본 실력으로는 제가 좀 앞섰어요 요즘은 계속. 아 근데 예? 아니 근데 지금은 아 지금도 근데 내가 이긴다는 마인드야. 아니 그 이긴다는 마인드 말고 결과가 어떻게 아니, 되냐고. 이 실력적으로는 제가 더 나을걸요? 아니 그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결과는 그냥 반반의 전투의 판별이야. 29대 29예요 진짜 씨발. 아니 아니, 아니 누가 낫다고 할 그것도 그냥 전쟁의 반반이에요. 아니 진짜 아니 그러면 너 토스 라이벌은 누구야? 토스 라이벌이요? 어 요즘 그 요즘 그 태신 유 태신으로 불리시는 이루리 이루리? 그분이랑 1대1. 야 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아, 예. 너 대학 대전에서 남순이 형 말고 이긴 적 있어? 아 그거 말고 한 번도 안 내보내줬어. 아 그러면 기회가 남순이 형이랑 이번에 그 8배럭 그거밖에 나가서, 없었어? 어 이번에 나가서 이제 퇴학당했어. 너 NG 이겼었어 예전에? 아 진짜 그 옛날 일정. 근데 그 그녀는 죽었죠. 아니 너 오프라인에서 NG 이겼다고? 아니 아니요 그냥 그 뭐냐 공식 방송 공식 대회에서. 아니 9개월 전이면 너는 채퇴가 됐는데 엔진은 왜 늘었어? 너 뭔데 도대체 정체가? 아 근데 진짜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 항상. 아니 너 정체가 뭐냐고? 나도 나를 모르겠어. 아씨 내가 슬퍼 내가 슬퍼. 아 지금 귀여운 애가. 너 DB도 이겼었어? 네? 너 DB도 이겼었어? 아 그거는 걔 한 한 달 차도 안 됐어요. 한 달 됐으니까 내가 꺾이던데? 아 진짜 아 걔는 지금 이제 너무 높은 산이야. 아직 덕후 알면 할수록 존나 신기하는데 너 트라이 동기야? 트라이가 누구예요? 트라이가 아니야 트아리. 아 트아리? 어 아니 아 트아리는 이제 원래 재능충이잖아. 첼추잖아 첼추. 그래서 같이 시작하긴 했지. 아니 근데 얘 억타는 아닌데. 왜냐면 억타면은 여기서 접었어야 됐는데. 아니 억타면 여기서 접었어야 됐는데 왜. 아 신기하네. 어.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나 억타였으면 여기서 접었어야지. 그래 덕구야.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 나눠서 좋다. 나는 너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고마워요 오빠. 응원해요. 덕구야. 예. 그 근데 나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봐도 돼? 어 네. 너 왜 이 채널 1번에서 누가 오길 기다리듯이 왜 여기에 계속 있는 거야? 아니야 이 바보야. 나 아까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있었어.
있어. 아니 신경 안 써. 있는 줄도 몰랐어. 아니 아 진짜. 아니 왜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굴 기다리고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애 너 와줘서 고마워요 오빠. 알겠어. 덕구야. 예. 잘해. 아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나갈게. 아, 네. 여기 너 채널이잖아. 고마워요. 아이고,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 덕구 오면 좋죠 여러분들. 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결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가 보여서 그러는 거야. 왠지 알아? 철기중대 때도 너무 다 좋아했지. 철기중대 팬분들이 다 좋아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힘들어질까봐 그러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여기는 여러분들 찐타 호소대잖아. 여기서 어떻게 버텨? 어쨌든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찐타 호소되잖아요 여러분들. 즐겜한 데매라고 하시는데 뭔 즐겜이야. 스타는 제대로 해야지. 뭔 소리야 씨발. 다른 거는 즐겁게 하더라도 스타는 즐겁게 하면 안 돼. 진지하게 해야지. 스타는 무조건 이겨야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 천칠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스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토스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토스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결승 끝날 때까지, 토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냐면, 지금까지 나온 토스들, 우리한테, 이게 티어도 다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건 있어요. 손 보고, 6티어, 5티어 손보고 못하더라도 티어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제일 좋지. 하지만 지금은 키울 수 있는 시간이야. 뭔 말인지 알아? 시간이 많거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7, 8티어 쪽은 점니 주단이한테 맡기는 이유가 얘네들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손 좋은 사람들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 그 위주로 그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5티어 이상 오디션 프로토스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7, 8티어 제외죠 여러분들. 6, 7, 8티어 아 야! 6티어 이상으로 바꿔라 이거. 6티어 이상으로 바꿔. 6티어 이상 이건 신청 왔냐라고 하는데 이거 신청 좀 많이 왔던데? 근데 다 추긴 해. 다 추긴 해. 6티어를 왜 받음이라고 하는데 6티어 받으면 키울 수 있어. 시간이 있어 여러분들. 시간이 있어가지고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아니 추는 안 받아요 여러분들. 추는 여러분들 진짜 딱 프레이 아니면 안 받습니다 이제는. 예. 지금 쿼드 그 다음에 트알이 있기 때문에 경운이까지 있기 때문에 추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두 단이나 키워라고 하는데
아니 당연히 두단 점리는 당연히 키우죠. 여러분들 저희 에이스예요, 여러분들. 완전 에이스예요. 두단 점리는.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좋은 프로토스가. 봉준아 손 좋은 프로토스 한명 있다. 난초. 손은 정윤종 연보성도 인정한 손이라고? 맞아? 아, 테란으로 바꿨어? 그럼 더 좋아. 그분이 만약에 토스로 바꾼다고 하면. 왜냐면, 저는 진짜로 모든 종족 다 해보는 거 진짜 좋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모든 종족 다 해보는 게 진짜 커요, 여러분들. 예. 아, 유리 멘탈이야? 아, 상관없어, 그런 거. 아, 어렵다. 진짜 이게, 아, 없네. 없어. 정말로. 토스가 진짜 없구나. 아, 낯짱이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진짜. 아, 진짜 리빌딩이구나. 좋아. 이게 더 재밌어. 진짜로. 여러분들.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순탄대로 되면 쉽지가 않지. 정말로. 순탄대로 되면 쉽지가 않지. 좋아, 좋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무승수 단장으로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무승수 단장으로 해가지고 영입 한번 야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토스는 써니님밖에 없어, 지금까지는. 슬돌님도 솔직히 연락도 안 했고. 또 명장병이라고요? 아니, 명장병이 아니라 멍청한 자식아. 지금 뭐 모든 토스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뭐손 보자 이럴 건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만약에 그 하신다면. 모든 토스들한테 다 연락할 거야. 코치는 테란 코치가 부족하다, 봉준아.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치 쪽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빨리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았다, 여러분들. 아, 그 선수는 제가, 코치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뭐 빨리해라, 이 지랄하고 있어. 아, 씨, 빨리해서 뭐 하는데? 다 뺏기잖아? 아니, 뺏기는 게 아니라, 나는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뭘 뺏겨? 뭘 뺏긴다는 드립을 치고 있어. 잠깐만, 여러분들. 짜포 대학 들어갔나요? 여러분들? 아, 들어갔어? 보신대 들어갔어? 아. 아, 부총장이야? 아니, 내가 써니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5티어 가실 분이야. 근데 5티어 가는데도, 내가 봤을 땐 경쟁력 있어, 5티어에서도. 어차피 계속 올라가야 될. 우리는 여러분들, 뭐 그런 티어에서 뭐 이렇게 뭐 가성비 나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만약에 꼬리가 된다.
그러면 꼬리에서 올라가야지.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 다 계속 올라가야 돼. 진짜로. 나는 그걸 믿는 거야. 손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올라갈 사람인가 안 올라갈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아 근데 이게 투잡이라 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끝맺음 했는데 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투잡을 못하게 하라고. 그럼 뭔 개같은 소리냐 그게. 씨발 스타대학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그리고 써니님이 나랑 해주냐?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안목을 안 믿어. 왜냐 나는 무조건 코치들한테 그 수석 코치들 김정우 그 다음에 박성균 송병구 이분들한테 무조건 물어볼 거야 어떠냐고. 뭐야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짜포야. 아 공준아 저 그 뭐야 뭐 찾으셨다고 지금 뭐 비상이 날라가지고요. 네. 아니 안 찾았어. 아니 너 대학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봤어. 아 지금 여기 그 뭐 보신대에서 이렇게 자리를 일단 잡고 있어요. 아이 아쉽네. 네 근데 제가 또 그 몽유병처럼 또 제가 눈도 있으면 또 어디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 이 새끼야. 그런 건 템퍼링이야 이 새끼야. 아 그렇네요. 그렇지 그런 건 템퍼링이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임마. 뭐 이 새끼 뭐 몽유병 드리고 미치고 있어 이 새끼. 이 새끼 뭐 몽유병 드립을 치고 있어. 뭐라고? 저도 내가 그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어디에 소속돼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그래 알았다 임마. 조만간 네, 또 한번 보자 임마. 야. 예. 근데 네 친구 허윤은 왜 그랬냐? 그 새끼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그 새끼 사건 이후로 애가 한없이 나락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끼 갑자기 뭐야 그 새끼. 그 새끼부터 갑자기 사람이 변했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술을 한번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보려고요. 술 먹지 마라 임마. 아 맞다 오케이 술 때문에 나랑 같이. 아 알겠습니다. 알았다 짜뽀야 잘 지내라. 아 예 형님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재밌네. FA 재밌어. 뭔가 진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존나 재밌네 여러분들. 역시 이게 좋아 여러분들. 처음 대학교 만드는 것 같아 진심으로. 야, 알아요. 조우리님 퇴사하신 거 알아요, 여러분들. 예, 적으시잖아요. 예.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 예, 싹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재밌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자. 학생이 12명이야? 아 12명에서 2명 빼 10명이야? 와 10명 10명 와, 10명.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정말 이해했고. 뭐, 매물이 없다? 이런 거 안 통해요, 여러분들. 예. 찾으면 다 나옵니다. 왜냐?
찾으면 다 나오는 이유가 진짜 매물 없을 때 내가 대학교 시작했어. 근데 어찌됐든 뭐 결과는 뭐 8강이긴 하지만 예 만들어냈어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시즌2도 잘할 자신이 있어.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뭐 그때 생각하면 지금 한 5배 6배 많아요 진심으로. 예 5배 6배 많기 때문에 정말 딱 티어에 맞는 예 좋은 사람 제가 한번 예 잘 영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 잘 영입해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좀 있어요. 뺏긴다. 전 누구보다 더 빠르게 D로 톡합니다. FA 된 사람만 당연히 FA 된 사람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뺏긴다 드립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진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D로 톡합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FA 된 사람 D로 톡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 맞죠 여러분들? 예. 당연한 거잖아. 자유계약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일 방송이 염석대죠 여러분들. 오늘이죠 오늘. 예, 여러분들 예, 오늘 염석대인데 아 중계를 해야 되나? 아 근데 염석대전은 중계를 안 하면 뭘 중계해? 태태전 있다고요? 예? 두 경기요? 예, 다 압니다. 일단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예, 염석대전 중계 예, 누구랑 하면 재밌을까 생각해보자. 럭드랑 할까? 아니다. 누구랑 하지? 어? 얘랑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 여보세요? 그래. 뭐하노? 제골이나 한잔하고 있지. 그래. 저 뭐고 저기 그 내일 저 염석대전 한번 중계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알았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럼 염석대전 예 FA된 경민이랑 예 중계를 예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좀 짧게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2, 3일 쉰다고 했는데 예 더 쉬어서 쉰다고 해서 예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예 내일도 방송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물음표라고 하시는데 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방송 또 찾아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형님들.